오늘 뭐 언밸런스여서 언밸런스 벤치 했다 그러네. 그것도 말이 많더만. 그건 여러분들, 제가 언밸런스 벤치 얘기할게요. 여러분들 제 팬이고 이러면 아 이런 운동법도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배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안 본 거다 해서 어떻게 이딴 운동법이 다 있냐 얘기하시는데 저 이제 댓글 보면 이걸 왜 하는 거야 하는 건 진짜 잘 배우신 거예요. 이걸 왜 하는 거냐. 예. 알고 싶다. 그렇지. 그럼 좋은 건데 이런 운동법이 어딨냐. 진짜로 여러분들 운동 한참 배우셔야 돼요. 근데 저 해봤는데 좋던데? 엄청 좋아.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냥 모양새만 보고 하는 거야. 원하는 그 덤벨 프레스보다 그거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해보시면 안 돼. 상대가 안 돼요. 그러한 것들을 외국에서 배웠고요. 근데 또 운동법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. 우리나라 운동보다는 미국에 비해 한 30년 떨어져 있다고 봐요. 아니 그냥 안 고쳐질 거예요 향후 한 50년까지는. 진짜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읽는 책과 영상과 뭐 이런 것에만 보였던 그 운동법만 따라하려 그러지 새로운 것에 대한 이 국수주의가 너무 심해요. 내가 요번에 알았어. 내가 계속 올릴 거야. 이상한 운동법 계속 올릴 건데 한번 봅시다. 아 제가 브이로그 해가지고 언밸런스 벤치를 궁금해다 해서 가르쳐주면은 아 이런 운동법도 있구나 라고 해서 배우시면 되는데 도대체 이런 운동법이 어디냐. 이건 무조건 뭐 트레이너 소환술이다. 뭐 제가 다 바꿔주길 원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수술을 한번 해보시고 오면 얘기하세요. 당당하게 이런 운동법이 있습니다. 마랑이 얘기했습니다. 아, 근데 언밸런스 벤치가 여러분들 원리 자체는 무슨 뭐 원암 덤벨 하겠지만 전혀 틀려요. 왜냐면 브릿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해보시면 안다니까요. 원암 덤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중도 안 되고 자극도 잘 안 오는데 확실히 언밸런스 벤치는 제대로 먹어요. 깊게 그냥